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 핀입니다. 벌써 4월이야. 와, 뭐 시간이 빠른 만큼 시대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카메라도 갑자기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서로 계속 눈치 보다가 4K 60프레임 논크롭으로 100만원대 미러리스 카메라를 처음 내놓은 게 캐논이에요. 제가 리뷰할 때 칭찬을 좀 많이 했던 EOS R7을 시작으로 4K 10비트 60프레임 논크롭이 이젠 당연한 게 됐어요. 뭐 우리는 너무 좋지. 근데 캐논에서 또 나왔어요. 또! 근데 이번에도 그럴싸해. 이번에는 EOS R8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할 EOS R8 이거는 상업 영상 투입용 카메라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이 요즘 전문가 채널이 되고 있고 계속 제가 뭐만 하면은 상업에 쓰기 좋은 카메라, 상업 B캠에 쓰기 좋은 카메라, 상업 뭐만 리뷰하면 그냥 상업의 기준을 제가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미러리스 카메라가 사실은 우리가 상업 영상에 투입되는 용이 아니었잖아요. 상업에 투입하기엔 좀 부족한 게 당연했고, 우리가 보통 상업에 촬영되는 카메라는 400에서 500만원이 훌쩍 넘는 카메라가 투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상업사진, 상업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상업을 언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업으로 현장에 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 채널도 자연스럽게 변한 것 같은데, 예전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일반인분들 중점으로 봤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 오히려 잘 됐어요. 카메라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옵션이 좋을수록, 기능이 좋을수록 차는 당연하게도 비싸져요. 여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기능들은 뭔지, 취미로서 이 정도면 나는 지불할 수 있다 싶은 예산이 뭔지 리스트를 쭉 나열했을 때 나한테 적합한 카메라를 고르고, 그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지금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카메라예요. 이번에 제가 리뷰할 EOS R8은 취미 혹은 가정에서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예요. 6K를 오버샘플링한 4K가 10비트 그리고 60프레임까지 찍히는데, 뭔가 캐논에서는 이젠 당연하게 돼버린 논크롭, 크롭이 안 돼요. 60프레임을 촬영할 때 크롭이 안 돼요. 근데 왜 제가 취미용, 가정용으로 적합하다 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가격이 205만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290만원짜리를 200만원대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205만원, 이게 진짜 200만원대죠.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취미, 유튜브 컨텐츠, 브이로그, 쇼폼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 제일 적합한 카메라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은 제가 외관을 살펴볼 텐데,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 첫인상은 작다, 가볍다, 그리고 갖고 싶다. 제가 몇 년 전에 리뷰한 EOS RP 있죠? 그 RP에서 온오프 스위치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영상 사진 변경할 수 있는 토글이 하나 생겼어요. 요거 되게 편해요. 소소한 장점이에요. 그거 빼고는 크기, 디자인 RP랑 비슷한데, HDMI 단자는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 단자, 헤드폰 단자 있고, 그리고 SD카드 슬롯이 하나예요. 그리고 크기랑 무게 때문에 배터리를 RP랑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뭐 디자인은 캐논 EOS RP랑 흡사한데 스펙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진화를 냈어요. 영상 스펙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K 오버샘플링을 한 4K, 근데 10비트가 촬영이 되고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논크롭이에요. 크롭이 안 돼요, 60프레임을 촬영하는데. 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다행히도 시로그3가 촬영이 됩니다. 로그가 돼요. 보통 뭐 신제품 나올 때마다 저는 좀 걱정을 해요. 막 어디에서 끝나누기를 했을까. 근데 제가 용납 못하는 부분은 로그예요. 각자 용납 못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저한테 용납 못하는 부분은 로그예요. 로그가 안 되면은 저는 이거는 직업병인데 저는 로그가 안 되면은 아쉽더라고요. 근데 로그가 다행히 돼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합격 목걸이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로그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기록용, 브이로그용이면은 로그는 너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로그를 뭐 안 써도 문제는 없죠. 근데 뭐 스펙이 글로 읽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색감을 내는지, 질감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EOS R8의 화질은 당연하게도 6K를 5번 샘플링한 4K라서 선명합니다. 화질은 선명하지만 이미지 퀄리티라는 게 화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뜻 들었는데 EOS R8의 센서가 EOS R6 마크2의 센서를 사용한 것 같다는 그런 비공식적인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알겠어요. EOS R6 마크2를 제가 리뷰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EOS R8도 EOS R6 마크2만큼 피부 색감, 픽셀 디테일,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 색보정 관용도 등 화질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되게 조그만 바디에서 그 정도 퀄리티를 내는 게 사실 놀랍진 않아요. 원래 이런 기술은 가지고 있었을 거야. 이제 나온 것뿐이야. 촬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 배터리가 완충이 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프로그램으로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4K 60프레임에서는 발열 때문에 무제한으로 촬영은 불가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속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는 배터리 방전이 다 될 때까지 촬영이 가능했고 여기에 외부 전원을 사용하면은 그냥 무제한으로 촬영이 가능해요. 저는 이 정도면은 준수하다고 봅니다. 다음 AF를 봐야 되는데 캐논 AF 기술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정말 빠르고 정확한데 이게 또 좋은 건 알지만 끔을 여기서 나눴나? 이게 중요해요. AF 기술이 최신 기술인가 아닌가. 다행히도 엔트리급 바디인데 넣어줬어요. 듀얼 픽셀 시모스 AF2. 이 기술이 캐논에서 개발한 최신 AF 기술인데 최대 1053개 분할로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이 바디에도 넣어줬고 EOS ITR AFX 이 기술이 사람이나 뭐 동물, 차, 비행기, 새, 말까지 되게 다양한 피사체를 검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한 신기술을 얘한테도 넣어줬다. 이거를 길게 푼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니까. 지금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하는 김에 노이즈 억제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시간 없다고 운동 못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핑계 같아. 그래가지고 운동 겸 이렇게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 임마.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냥 자동으로 하고 찍어도 노이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어두운 곳으로 가볼게요. 딱 여기서 테스트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어두워요. 아마 6400일 때가 적정 노출 같아요.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ISO를 무조건 낮춘다고 노이즈가 없는 게 아니라 제일 적정 노출일 때 ISO를 잡는 게 훨씬 더 노이즈가 적어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그냥 ISO를 높여서 노출을 잡으세요. 그게 제일 노이즈가 적어요. ISO를 높이면은 노이즈가 생길까봐 어두운데도 낮추면은 후보정을 때 우리가 억지로 노출을 잡아주잖아요. 그때 노이즈가 더 많이 생겨요. 훨씬 더. 그래서 애초에 6400일 때 적정 노출이다 그러면은 6400으로 맞추고 촬영을 해요. 어차피 카메라는 노이즈 억제력이 좋기 때문에 6400일 때도 노이즈가 그렇게 보기 안 좋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800입니다 제가 PC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노이즈가 그렇게 없는데 12800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오버 노출이고 지금 상태에서 저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뭐 요즘 신제품 카메라들은 노이즈 억제력이 다 좋아요.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노이즈 억제력이 좋습니다. 240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라면은 사실 노이즈 억제력이 좋아야 돼요. 안 좋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야간에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사진 스펙을 간단히 보자면은 4000분의 1초예요. RP도 4000분의 1초였죠. 그거는 동일하게 가져왔어요. 저는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지만 전자식 셔터로는 최대 40프레임까지 촬영이 됩니다. 뭐 AF 역시 영상과 마찬가지로 최신 AF 기술을 탑재했어요. 뭐 사진 결과물은 뭐 캐논이니까 좋겠죠. 그 외에 기능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전 녹화 기능.
그걸 켜두시면은 녹화 버튼을 누르기 5초 전부터 촬영이 되는 거예요.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를게요. 네, 지금 눌렀어요. 누르기 전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거는 사전 녹화 기능을 켜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좋은 기술이에요. 저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긴 한데 중요할 때만 켜두세요. 왜냐면은 이 기능을 켜는 순간 EOS R8의 머리는 항상 조금씩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죠.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이거는 잘 사용해야 되고, 포커스 브리딩 보정 기술이 있어요. 이것도 요즘 기술인데 초점을 이동할 때 숨쉬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포커스 브리딩이라고 해요. 이런 현상을 줄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크롭이 발생하지만 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꺼두셔도 되고, 감성 영상 내가 초점을 이동하는 샷을 찍을 거다 그때만 켜두시고 그 다음 평상시에는 그냥 꺼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크롭이 되니까. 60프레임에도 크롭이 안 되는데 거기서 크롭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 다음 제가 이걸 사용했을 때 객관적인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EOS R8은 엔트리급으로 나온 바디라서 프로용보다는 가볍게 즐기는 취미용에 가까운데, 그 시선에서 단점을 찾아보자면 일단은 HDMI 단자는 제가 봤을 때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외장 모니터를 달아서 사용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SD카드 슬롯이 하나 들어있다. 이건 제가 취미로 사용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단점은 두 가지입니다. 센서 손떨방이 없는 거, 그리고 배터리 용량. 제가 봤을 때 단점은 이 두 가지인데, 센서 손떨방이 없는 건 되게 아쉬워요. 아쉬운데 이거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우측 디지털 IS가 있어요. 센서 손떨방이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 프로그램에서 손떨림을 방지해 주는 건데, 그 기능을 키면은 약간의 크롭이 되지만 정말 준수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캐논 RF 렌즈, 그 RF 렌즈 안에 또 손떨방이 있어요. IS 손떨방이 있는데 그거를 장착하면은, 저라면은 디지털 IS 끄고 그걸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거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손떨방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ISO가 25,600이네 손떨방이 없다고 브이로그 못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디지털 IS도 끈 상태인데 지금 뭐 보기 안 좋나요? 렌즈 안에 있는 손떨방만으로도 브이로그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그러니까 걱정 마셔라. 손떨방이 없다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카메라를 취미로 즐겼을 때 사용한 카메라들이 전부 손떨방이 없었어요. 대신에 렌즈 안에는 좀 손떨방이 존재하는 그런 렌즈를 사용해야겠지만, 다행히도 디지털 손떨방은 있으니까 대체가 가능한 단점이죠. 그래서 막 크게 아쉽지는 않았는데 배터리 용량이 작은 거는 아쉬웠어요. 뭐 크기가 작다, 무게가 가볍다, 이거는 너무 큰 장점이지만 그것 때문인지 배터리도 되게 작고 가벼워졌어요. 그로 인해 용량도 가벼워졌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갈 거다 그러면은 배터리 한두 개는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가 되게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할 것 같진 않은데 약간 번거로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TMI인데 손떨방이 존재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지만 4K 8비트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카메라, 그리고 이 카메라처럼 손떨방은 존재하지 않지만 4K 10비트 60프레임 논크롭으로 촬영이 되는 카메라, 같은 가격대라면 저라면은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캐논 EOS R8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딱 가정에서 우리 집도 카메라 한 대 살까? 라고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카메라 같아요. 풀프레임 카메라인데도 정말 우리가 흔히 풀프레임 카메라는 얼마 정도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딱 그 가격이에요. 근데 스펙은 이 가격대에서 너무 좋게 나와줬고, 스펙이 좋으면 보통 비싸서 좀 머뭇거리는데 딱 취미로 즐기기에도 전혀 아쉽지 않은 스펙이고, 가정에서 들였을 때도 가족들 촬영해준다든가 그럴 때도 그냥 아쉬울 게 없는 스펙이에요. 뭐 배터리 용량은 작지만 그로 인해서 크기랑 무게가 가벼워졌으니까, 크기가 크고 무거웠다면 뭔가 사놓고 잘 안 찍게 될 확률이 커요. 특히 무게가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진짜 부담스럽지 않아서 제가 생각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 제일 밸런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캐논은 나한테 맞는 바디를 선택하기 쉽게 옵션에 따라서 정말 많은 바디를 요즘에 딱딱 내주고 있어요. 근데 죄다 설득이 되는 가격과 설득이 되는 스펙으로 나와요. 요즘 캐논 달라졌네? 이게 아니라 캐논 용성용으로 좋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앞으로도 뭔가 상업
취업용 카메라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취미용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시작을 캐논이 먼저 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내가 뭐라고 뿌듯한지 모르겠지만 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 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